네, 지금 보시는 진영은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아프리카 소속의 페이션스고요. 조지현 네. 선수고요. 저 지금 혼자 해설하나요? 아,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아, 지금 보시는 지금 아이고 확대까지 해놓으셨네. 아, 블라이 유럽 선수 블라이입니다. 아, 지금 감자튀김도 먹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전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눅눅해졌어요. 하도 깊혀놨더니. 뭘로 시켜놔요? 맥딜리버리인가요? 아, 맥도날드. 저희 집은 맥딜리버리가 안 돼서. 그래서 남수집을 시킵니다. 안 좋은 곳에 사시네요. 지금 지역 감정인가요? 죄송합니다. 일단 조지현 선수는 수정탑 이후에 정찰을 보냈고요. 네. 어, 지금 예, 지금 견제하러 가죠. 어? 당연히 해야죠. 블라이 선수 해철 에, 부하장. 예. 어, 이게 이거. 뭐죠? 아, 이거 갑자기 잠이 확 깨는데요. 아, 이거 또 눈치를 챘어요. 어, 이거 어떻게 알죠? 뭐죠? 봤나요, 드론? 아, 제가 저희가 이 부분을 놓쳐서 드론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어, 제가 이거 이 빌드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저희 팀 있을 때 온라인 리그에서 이런 빌드에 졌거든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렇죠. 그때 제가 얼마나 욕을 했는데. 저는 그냥 그 정찰관 탐사정으로 이제 부하장을 못 찍게 하면 어, 이제 와 이제 넌 아... 끝났다. 이게 뭐죠? 이거 신기한 게 하는데 아 지금 졸린 거 맞나요, 조지현 선수? 신기한 게 블라이 선수 이거 서버 렉 걸리니까 딴 걸로 바꿔달라 하고 바로 원 베이스 올인. 약간 아, 옛날에 태민 네, 형이 세팅 한 시간 하고 오드론 한 거랑 비슷한데요. 근데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 선수가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이게 되게 시간 오래 끌다가 막 날빌로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서 조지현 선수가 그 부분을 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불리한데요. 이거 만약에 취소당하면 그럼 못 이기는데요. 취소당하면. 아, 그 정도인가요? 왜냐면은 조지현 선수가 관문 출발을 해서 일단 병력이 찍힙니다. 지금 사도 같은 게. 그리고 이제 테크가 올라갈 수 있죠. 네. 반면에 블라이 선수는 두 번째 해처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두 번째 해처리랑 두 번째 넥서스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테크가 토스가 훨씬 빠릅니다. 아, 그 조지현 선수 아직도 꼼꼼한 게 취소하고 또 지었을까 봐 더 아, 위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조지현 선수 안 진단 마인드죠. 윤도면 질 수 없다. 얘한테는 안 진다. 야, 이거 참, 이거 참. 내가 이렇게 졸려도 너한테는 안 진다. 조준혁 선수랑 경기할 때는 둘이 누가 더 덜 졸리냐 이런 싸움이었는데 이번 판은 와 정신 딱 차리고 하는데요? 아, 그 다음에 2연타! 어, 역시, 어마어마한데요? 아, 역시 어마어마한 선수! 와, 참 멋집니다.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1 올드 그 옛날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변형현 선수나 뭐 한상봉 선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대놓고 올인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저는, 과입니다. 딱 아, 그런 과. 전 몰라요. 딱 그냥 오! 심지어 조지우 선수 또 어, 봤어요. 봤어요! 아,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지나요 이제. 봤어요 이걸? 하지만 아니, 뭐, 봤는데도 양준식 해설 감행합니다. 지금 또 진화장이 올라갑니다. 그분이 올라갑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아, 재밌다. 온갖 올인이 준비되어 아, 있다. 아, 파일럼 바로 받겠다. 여기 파일럼 바로 받겠다. 보유. 어? 이거 근데 깨져요? 깨져요? 예? 네? 아, 이거 뭐죠? 어? 아니, 뭐죠 이거? 알았는데. 아니, 이거는 어, 이거 아, 그래도 막죠 이거는. 아니, 이 기분 제가 압니다. 알고도 이렇게 피해 입는 거 당해 봤고. 저 이거는 막습니다. 이거 왜냐면 예언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 약간 근데 이게 안 받아도 될 피해를 본 거잖아요. 지금 멘탈 잘 통틀어야 됩니다. 조심했었어. 네, 근데 이게 솔직히 양준식에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거의 원베이스 올인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해처리가 있긴 하더라도. 그래서 마그맨이기 때문에 조지현 선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차원 관문도 멈춰가지고 지금 조지현 선수 하지만 심장 떨려요. 하지만 조지현 선수 이걸 모르죠? 셔틀. 오, 이거 잠깐만. 이거 날카로운 공격. 날빌인데. 예언자 맹독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맹독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맹독충 잡아줘야죠. 맹독 잡아, 예, 네, 맹독 잡아야죠. 지금 블라이 선수 다시 태워야 되고요. 예. 네. 어, 아, 역시. 태웠어요. 지금 불사조 하나 찍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언자 말이 더 찍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모소넥은. 아, 방금 광자각 충전 좀 빨리 쓴 감이 있고요. 그렇죠. 아, 지금 저거 뚝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아 이거 맹독충 좀 써야 됩니다. 맹독충. 이준 선수 대박나죠? 아 지금 상기하는 거예요. 아 두 마리 좀 괜찮죠? 네 마리. 이 막기만 막으면 이기기 때문에 이거 예, 이것도 블라이 선수 엄청나게 지금 쥐어 짜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막기만 네, 막으면 이러면 아 이제 오버로드도 끊기고요. 아 이러면 이제 이겼죠. 이거 잡히면 이제 블라이 선수 힘이 빠집니다. 이 정면으로 아 블라이 선수 오늘 볼 수 없었던 아 지금 페이크 페이크인가? 아 내려야죠. 그래요. 예, 내려야죠. 여기서 만약에 일벌레를 찍고 운영을 도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거죠. 어? 이거? 아 이거 일꾼을 잡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어 근데 이게 아 저그가 쥐어 짜낸 거라 이제 네, 일벌레를 네. 찍어도 오 잠깐만 일꾼이 너무 많이 잡히는데요 생각보다? 예? 아 일꾼 10마리 찍었어요. 이거 운영이죠? 아 운영할 만해요 이제. 오 이거 또 잡혀요. 아 도지훈 선수 이거 잘하다가 갑자기 집중력 한번 흐트러져서 아 이거 본진 들어가는 거 자체가 손해거든요. 아 이거 이제는 저거 할 만한데요 이제. 아, 할 만한 정도가 아니지. 아 이게 뭐 저거가 유리해 보이는데요? 터졌습니다 이제. 아니 잘 막다가 갑자기 왜? 아 본진에 있던 저글링을 신경을 못 써가지고 너무 많이 잡힌 거죠. 아 이거 잘 막다가 아 이거 너무 많이 잡. 이게 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또 잡혀요. 아 또 잡힙니다. 아 그만 또 잡혔죠. 지금 일도 못하고 아 이놈 불리하거든요. 아 저 분노의 광자가 아 이놈은 그렇지만... 불리해졌어요. 지금 가야 돼요. 어떻게든 이거 가야 돼서 어떻게 이득 봐야 됩니다. 예언자 한 마리 어딨죠? 예언자 한 마리가 7킬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아까 저걸링 잡은 거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든 이걸로 피해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저 질럿이랑 사도로 어떻게든 피해를 줘야지 지금 이대로 운영 가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아 근데 네, 너무 초촐해요 병력이 지금 세 번째 멀티 쪽에. 하지만 세 번째 멀티랑 지금 첫 번째 꼭, 네, 늘어져야 돼요. 네 여기 지금 안 이어져 있거든요. 네, 네 여기만 저러고 늘어지면 어 지금 뭐죠? 아 지금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해처리 때 때가 아니에요. 일벌레를 찍은 걸 이제 좀 몰라요. 지금 이제 저글링이 어디서 뛰어올까봐 지금 겁을 먹었는데 아, 질러 많은데요 지금 여기.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오 이거 퍼펙트 폭스 깨면은 예언자가 네 깨주고 오 이거 해처리 깰 수 있겠는데요? 아 지금 해처리 깨는 게 낫지 않나요? 그죠. 일벌레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 지금 블라이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네. 아 저글링이 지금 뒤를 끊어주고 있는데 저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지금 예언제가 이길 수 있나요? 아 깨죠. 아, 그래도 이기죠. 예언자가 셉니다. 아 이거 가까스로 이긴 이겼는데 어? 이거? 못 막아요. 이렇게 함납해주면 아 그래도 이 공생충이 아까워서라도 좀 같이 싸워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저거 손해죠? 그쵸 예. 이 자체만으로도 이거 좀 신경 좀 써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저걸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스플래시 지금 띄웠어도 밑에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조지현 선수가 할만해졌죠? 그렇죠. 왜냐면 조지현 선수가 본진에 자원을 못 했었기 때문에 아직 자원 많아요 여기. 근데 반면에 블라이 선수는 본진에 미네랄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뜬금 꿀잼 각으로 가고 있어요. 와 이거 재밌는데? 이거 재밌는데요? 경기 내용이 지금 뭔가 알 수 없게끔 가는 게 웃기네요. 아 재밌습니다. 아 역시 예언자로 지금 계속 뭔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막 보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또 사도 두 마리 돌렸어요. 얘 블라이는 무조건 온다. 저글링 다시 온다. 이때 만약에 이 사도랑 1 예언자로 여기 난입하게 된다면 앞마당이 무방비거든요? 네. 아 이거 사도 아 이거는 아 이거 아깝죠. 아 이거 아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거든요? 지금 저글링 가죠?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되어있지 않나요? 아직 안되있나요? 아 점사 못했죠 조지현 선수. 반면에 블라이 선수 지금 쓸데없이 저글링 공격 가가지고 지금 병력을 잃어주고 있는데 네? 오 좋아요 조지현 선수. 아 이렇게 되면 게임 터졌죠. 다시 여기서 드론 잡히면 이제 못 이기거든요. 아 지금 근데 예언자 마나가 없어요. 아 아깝다. 아깝네요. 마나만 있었더라면 진짜 터질 대로 터질 것 같았는데 지금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프로토스가 좋은 게 일단 일꾼 숫자도 똑같고 저그의 세 번째 부하장이 완성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그가 테크가 있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그가 업그레이드 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프로토스는 모든 테크트리가 거의 다 올라가 있죠. 지금 벌써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사도를 공명 파멸포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태로 세 번째 넥서스를 지워버리면은 블라이 선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저글링 올인 아니면은 저글링 맹독춘 올인 아니면은 그냥 일벌레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언자도 살아있어서 네. 지금 살아만 있어도 피해거든요. 총 21킬 했죠. 네. 지금 이제 아직도 18덩이 그대로 있습니다. 본진의 프로토스는 반면에 저그는 5덩이 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원 자체 양으로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수입 자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블라이 선수가 그렇죠. 저그는 지금 본진 자원을 꾸준히 캐치만 이제 그 자원으로 이득을 보면서도 이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사용량이 많아요. 네. 반면에 프로토스는 네. 일꾼도 많이 잡히고 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효율을 잘 냈죠. 그렇죠. 지금 블라이 선수가 지금 업그레이드도 안 돌리고 번식지도 가지 않고 지금 바퀴랑 개멸충에 힘을 쏘아다 붙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거는 바퀴, 개멸충, 저글링, 맹독충, 올인 같은데요. 여기서 그렇죠. 조지현 선수가 이 사도로 시간을 더 끌게 되면 정말 좋은 판단이고요. 하지만 이 사도를 다 잃게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드론을 잡든지 공명을 파고 끝났죠. 네. 아 블라이 선수 역시 달립니다. 그는 남자죠. 그냥 달립니다. 달려요. 와 정말 재밌는 선수네요. 게임이 하지만 여기서 조지현 선수가 눈치를 채서 공업 뽑기 하나라도 뽑게 된다면은 지금 이거 이것이 잡히면 안 돼요. 네, 무슨 잡히면 안 돼요. 지금 공업 뽑기를 뽑지 않죠. 지금 예언자로 예, 점사해주고 개멸충을 점사해줘야죠. 예, 개멸충 점사해주고 소비 병력 뽑아주면 지금 근데 잘 막았네요. 네, 공업 뽑기 되게 뽑고 있죠. 예언자 네, 개멸충 점사해주고. 잡고. 모선에 이게 은근 하기가 까다롭더라고요. 컨트롤 하기가. 블라이 선수 지금 조지현 선수가 세 번째 멀티를 과감하게 이 밤집에 지금 잡혔어요. 모선에까지 잡혀. 이게 참 시간이 늦다 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러쉬 오는 거 보자마자 바로 공포기를 찍었으면은 저 세 번째 멀티도 지킬 수 있었는데 지금 자원도 900원이나 남고 있고요. 블라인 대단한 게 대단합니다. 다시 올인해서 선에서 일벌레 지었죠. 올인을 하다가 이제 뭔가 이제 피해를 꼭 하나씩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일벌레를 10개씩. 정말 재밌게 게임하는 선수입니다. 이제 번식지 올라갔어요. 13분 만에. 지금 이 사도 파수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괜히 나갔다가 또 싸먹히게 되면은 이제 경기를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조지현 선수 입장으로선 지금 이 세 번째 우리 꼭 지켜야 되거든요. 네, 특히 조지현 선수도 이제 본진 자원이 다 떨어져 갑니다. 네, 안 지키면 안 돼요 이제. 무조건 막고 가야 된다. 무조건. 일단 저글링은 빠르니까 충분히 저런 플레이 할 수 있고요. 지금 공업 포격기 한 개. 입구 지금 방금 저글링 들어왔으면 하이패스였거든요. 그것도 신경 써줘야 돼요. 자, 로봇공항 시설 올라고 두 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멸자 또는 분열기에 힘을 주겠다는 모습이고요. 공업 포격기 그냥 여기 있다가 잡혔고요. 이것도 비싼 유닛인데요. 여기 은근 신경 쓰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그 조준현 선수가 좋았다가 좀 몇 번의 실수로 인해서 다시 블라이 선수로 넘어가고. 이게 경기가 붕잡을 수 없을 정도. 지금 또 파일런이 막혔어요. 수정탑이 막혔네요. 하지만 엑서스가 연결체가 완성되면서 네. 다시 불멸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조지현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쪽 멀티 이번에 지금 저글링 들어오는데 네, 일단 블라이 선수가 운영을 가려는 움직임인데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게 노업이죠? 어떻게든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고 병력 대 병력의 교전이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노업 대 공 2업이면은 프로토스가 유리하죠. 그런 것도 그런 건데 그렇게 할 거면 병력이 압도적으로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지현 선수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네요.
저거 지금 돌멩이 치는 거 뒤잡히면은 저급병력 이제 못 도망가거든요? 그렇죠. 이거 조금 약간 무리한 선택인 게 왜냐면은 불사소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 돌 못 깨고 예, 뒤잡히면 아 근데 추가 생산을 안마당이 됐기 때문에 이게 못 지켜요. 예, 빨리 빼야 돼요. 아 블라이 선수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거 하나로 엄청난 이득을 얻었죠? 아 근데 이거는 아 일꾼은 잡혀도 되는데 연결체가 깨지면 안 돼요. 지금 병력 지금 고립된 거 먹고 있죠. 아 왜 바로 안 빠졌죠 블라이 선수? 이거 빠질 수가 없어요 이쪽은. 여기 돌 깨면 빠질 수 있거든요. 깨야 되잖아요. 이제 깨야 되는데 빨리 깼으면은 충분히 네.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세 번째 멀티 쪽 이제 피해 주느라고 이거는 네, 이렇게 되면은 연결체도 아, 지켰고 지켰어요. 근데 저거 이제 또 옵니다. 이거 블라이 선수 입장에서는 아 지금 조지현 선수 세 번째 연결체가 아프죠? 예, 아프죠? 예. 우와 34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깰 수 있어요. 아, 이 시간 증폭 걸어서 피 채워야 돼요. 빨리. 네, 안 걸고 있죠. 이게 시청자분들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증폭을 걸면은 쉴드가 더 빨리 찹니다. 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차요. 네. 아, 가족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너무 시간 근데 이거는 아, 지켜야죠. 지킬 수 있죠? 15.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블라이 선수가 아이, 모든 병력을 여기 소모했기 때문에 본인 연결체인 것만 지금 제 연결체가 깨진 줄 알았습니다. 병력 조합이 저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이게 저 저글링 돌리는 한 두 부대 가량이 그렇죠. 남아 있어서 아, 저글링 맹독이었으면은 네, 막을 수도 있었겠는데 이런 병력이고 지금 역장은 많이 없죠. 지금 이거 좀 예, 이런 지금은 이제 깨도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정면 병력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정면 병력이 문제인데. 전멸도 돼 있죠? 네, 전멸 돼 있어요. 아, 조지현 선수 방금 전멸 컨트롤을 보호하니까 졸린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 해야죠? 어, 예. 네. 끝났네요. 아. 되게, 아, 경기가. 아, 경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상하게 서로, 재밌었어요. 뭔가 서로 쉽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네, 쉽게 이긴나 싶더니, 이제, 갑자기 산으로 가네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못 만듭니다. 이런 용기는. 그렇죠. 아 GG 블라이 선수 아 좋은 경기 아쉽게도 조지현 선수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블라이 선수 그 첫 번째 전진 부화장 러쉬가 네 특심 있는 우린 아 재밌었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좋은 경기를 펼쳤죠. 네 일단 경기는 시작했습니다. 세종 가기 지금 보시는 진영은 닙 북미의 닙 선수 지금 북미 원탑이죠. 원탑 프로토스 지금 거의 네. 모든 그 한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원탑 프로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력이 가장 좋고요. 지금 한국인 선수도 뭐 울리몰리그에서 고병재 선수도 잡은 2대0으로 잡았었죠 그때? 그랬나요? 저 네. 울리몰리그 한창 참가하다가 안 한 이후로 이제 자주 결과도 안 보는데 그런 이력이 있나요? 네, 립 선수가 결승 갔는데 변 선수한테는 3대0으로 졌습니다. 역시 변현우. 네, 제가 변현우한테 그렇게 뺨을 많이 맞았거든요. 볼링오리그에서. 뭐 어디가나 맞으니까. 네, 아니, 지금 보시는 진영은 이고요. 조지현 2연승 진행 중이고요. 첫 경기는 조준혁 선수랑 펼쳤었고 두 번째 경기는 블라이 선수랑 펼쳤습니다. 두 네. 경기 다 완벽한 경기력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상대 선수 네, 이기고 네, 이기잖아요. 상대 선수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펼쳤기에 이 경기까지 올 수 있었죠. 아, 같이 남아서 같이 수투 열사분들 같이 보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돈을 벌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같이 즐겨서 재밌네요. 네, 지금 닙 선수는 2관문 지금 조지현 선수도 2관문 거의 동일하죠? 아, 정찰 간 타이밍도 동일합니다. 아, 다산 과학기지 제작자가 오셨어요. 아 다산 과학기지 제작자 분이시구나. 아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따로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그러죠. 빌드가 같아요. 호전이 동독전 예 동독전이니만큼 가장 자주 쓰이는 빌드를 서로 선택한 것 같고 이거는 저희 그 군단의 아 공호의 유산 초창기에 만들어진 빌드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도 그렇죠. 쓰이는 거 보면 참.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직전간 모드에서 장민철 선수, 헉 선수랑 할 때. 네, 지금 빌드가 살짝 같으면서도 다른 게 한쪽은 아, 그렇죠. 네, 추적자 두 개를 먼저 찍어줬고 한쪽은 네. 모선액을 먼저 찍어줬어요. 이쪽도 추적자를 찍었죠 일단. 네. 일단 그때 양준신 선수의 이사도는
상대 선수의 풀업으로 많이 잡지 못했고 정민철 선수의 이사도는 우리 풀업으로 많이 잡았었죠.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긴 이겼는데 아니 그런 거를 자꾸 왜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죠? 나중에 그게 마지막 대회니까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 경기? 딴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저희 그 레드불 네 레드불 토너먼트만 좀 기억이 잘 납니다. 하도 나 너무 분이 오 지금 조지현 선수 일격을 맞았기 때문에 또 기억이 나. 네, 그렇죠. 지금 조지현 선수 나 졸리다. 나 졸리다. 빨리 끝내자. 아 못 끝내요. 이기면 더 갑니다. 져야지 끝나요. 아 그건 또 그렇죠. 근데 또 지기네 싫으니까요. 한 경기당 27만 원. 네 27만 원인데. 아 닙 선수는 반면에 그냥 무난한 운영. 하지만 페이션스 올인 전진 로봇 공학시설 올인. 어 이거 그냥 1합에 끝나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닙 선수는 모든 파일런을 이제부터는 여기 멀티에 지어야 됩니다. 아 이거 커요? 아 이거 엄청 크죠? 잘려요? 잘려요? 아 이거 엄청 큽니다. 지금 올인인데 병력을 잃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돼서 방심하게 될 수도 있는 게 있죠. 좀 아 꼼꼼해요. 아,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꼼꼼해요. 아 닙 선수 이제 확인하러 가죠 여기? 보겠는데요? 알고 있어요? 아 노려네요 역시. 역시 북미 원탑. 아 이 정도면은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양준식 변현우에게 뺨 자주 맞아. 찾아보시면 저 엄청 졌어요 진짜. 저는 변현우 선수랑 마지막 공식 경기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올리모리그에서 중단의 심장에서 이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참가하기가 싫더라고. 변현우 선수만 나오면 네, 시끄럽고요. 지금 조지현 선수는 지금 평범한 분열자 우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분열기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판단 좋습니다. 지금 상대 선수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평범한 불멸자 우리는 해버리면은 절대 못 듣거든요. 아 한번 꼬은 건가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한국말 하신 건가요? 한번 꼬았다고. 아 네. 꼬은 거죠? 귀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은데. 그것도 일리 있죠. 네 저는 제대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죠. 아 지금 닙 선수는 굉장히 꼼꼼합니다. 지금 환상 분갈기를 날려서 불사조요. 환상 분사조를 날려서 넥서스를 연결체를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봤으니까 더 이상 또 프로브를 많이 찍지 않겠죠. 다시 유닛을 찍어주는 모습 좋고요. 불멸자를 쉬진 않겠죠. 여기서 계속 찍어줘야 되고요. 일꾼을 이제 쉬어가면서 조절을 네. 잘 하고 있어요. 불멸자 쉬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절대 쉬면 안 되고요. 지금 1멸자 2... 아 이거 굉장히 좋고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어 조지현 선수 컨트롤해야죠. 네, 점사해주고 있는데 좋아요. 아 좋습니다. 지금 가스 채취하는 일꾼을 또 점사해서 좀 방해를 했죠. 어떻게 보면 저거 되게 신경 써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잡힌지도 모르고 그냥 한 마리 시킬 때가 있어요. 닙 선수는 분간기를 뽑아서 전멸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그런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전멸 아 분간기를 보낼 필요는 없거든요. 막으면 이기기 때문에. 어 이거는 예 지금의 그 심시티 때문인지 아 지금 1합승부입니다. 네, 분열기가 살짝 아쉬웠죠. 여러분 지금 이거 1합승부입니다. 1합승부 분열기 쿨이 빠지는 시점이라 지금 분열기가 과감하게, 사도만 예. 잘 잡으면은 한번 가능성 있거든요. 네, 과감하게 좀 싸우고 있고 지금 그래서 닙 선수도 어떻게든 분열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분열기 두 마리 됐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닙 선수 아 지금 딸리는 오, 거는 아 분간기가 아시죠? 너무 멀어서 안 못 태웠어요. 아무 분열기 대박까지 안 나왔고요. 지금 수정탑이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분열기 미사일을 지금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막고 있어요. 아니 지금 분열기가 너무 멀리 있어요. 지금 앞에 병력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아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주게 되면은 지금 닙 선수도 이제 분열기 나오거든요. 네. 이거 별로 의미 없죠. 이거 아니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시간을 더 주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빨리 가야 되는데 뭔가 힘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선에 만화를 보니까 지금 없거든요.
가야 됩니다. 지금 조지현 선수는 어떻게든 없어요. 가야 됩니다. 지금 관중전 없는데 타이런을 잡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싸워도 되는데 너무 좀 우회하려다가 아 지금 가야 되는데 아 조지현 선수의 판단이 빠졌고, 오 그리고... 지금 대박 터지나요? 아 하나 살짝 하셨어요. 살짝 너무 분열기 대박이 터지질 않네요. 아 오히려 지금 립 선수가 분열기가 나오고 있고 아 이러면 날아갑니다. 거의 이제 날아가요. 경기가 오! 오! 오 대박 아직도 모르겠네요. 저 거의 거의 이제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분열기 대박이 터졌어요. 역시 피구공 변현우 양준식 상대 전적 13-5 그 정도면 아, 거의 그냥 터준 거죠. 저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긴 게 아닌 게 결국엔 아니야. 졌어. 그게 중요해. 지금 조준 선수가 이길 것 같은 게 왜냐면 또 한 번의 대박으로 더군다나 립 선수가 또 방심해서 이 두 개의 불멸자를 조준 선수의 본진에 보냈어요. 이게 가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원베이스 올인 상대로는 그냥 막음이거든요. 욕심 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병력을 나눠서 이게 위기를 자초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멀티가 앞서가는 상황이라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나눈 것 같은데 분열기는 역시 분열기거든요. 아 조지현 선수 분열기 이거 지금 3개 묻혀있는데 죽어요? 조심해야 돼요. 네. 오! 또!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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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제가 할 말이 오 밖에 없네요 이게. 아 이거 조지현 선수 뚫었습니다. 아 립 선수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이거 정말 아쉽겠습니다. 자만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아 분열기 조심해야죠. 분열기는 분열기 안 맞거든요. 지금 이 분열기가 14킬, 아 13킬, 6킬, 14킬, 총 33킬 했네요. 아 이거 참. 근데 이거 조지현 선수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예. 오. 아직 몰라요. 지금 조지현 선수 앞마당 없거든요. 이게 또 분열기 대박으로 해서 다 죽었어요 또? 아 지금 앞마당 없어서 지금 자원 채취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조지현 선수, 예, 자원이 이렇게 때문에 지금. 8덩이랑 4덩이 다르거든요. 아 마지막에 너무 방심했습니다. 마지막에 네. 상대 선수는 분열기가 하나도 없었고 조지현 선수는 분열기가 3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분열기 다 잃어버려서 이제 없어요 힘이. 이거 프로브 잡는 거 여기 의미 없거든요. 네 이거 아, 차라리 죽였어야 되는데. 시작에 싸웠으면 모르겠는데 이 분열기가 살아있는 시점에서 오! 별로 오.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도. 아 지금 립 선수는 지금 분열기가 꾸준히 아 치키지만 지금 이제 립 선수는 아 이거 분열기 하나 잘리죠. 립 선수 굉장히 아 이제 여기 파일런트 끊겼어요. 아 이제 이번 이제 아 이거는 안 되겠네요. 봐야겠죠?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지금. 이래서 하지만 결체가 중요한 건데 하지만 조지 선수 아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어져 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조지 선수 여기서 운영가도 이길 수 있다. 그건 근데 이거 너무 불리한데요. 네 그건 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솔직히 제가 해도 지금 뭐 김준호, 조승우 선수 이길 만한 그 정도 격차입니다. 진짜 네,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너무 불리합니다. 네 지금 미네랄이 아 이게 제가 8, 이제 수입을 보여드리면 8덩이에서 이제 4덩이로 줄어들으면서 추가 병력이 확실히 수급이 차이가 나면서 살짝 힘이 부족했어요. 이게 수입이 아, 조지현 선수는 250대고 1분에 립 선수는 거의 1000입니다. 950에서 1000. 그러니까 이제 이게 4배 차이 나거든. 4배 네, 달라지면서 아 여기 아 저걸 아, 잡아야 이... 되는데요. 아 지금 아... 어떻게든 공기를 잡아야 돼. 하나 갖고 아 진짜 두 마리 다 내줬고요. 노래 시도 예 확대됐고요. 아 이거 참 뭐 역시 분열기 예설은 아 아 이거 정말 아쉬운 게 조준 선수 다 뚫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막 마지막에 아 지지 아, 네 지금 보시는 진영은 색깔이 왜 다 거의 똑같죠? 제가 지금 이상하게 보는 건가? 이거 좀 단일화시키면 안 됩니까? 빨간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이거 단축키 있지 않습니까? 아씨 단축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 몰라. 아씨 아 시작할 때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는 자기 플레이할 때만 되는 걸로 네, 알고 자기 있는데 자기 플레이할 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제 보여주니까 시청자들한테 그러니까 안 되지. 아니야 레오씨 아, 그거 해도 돼 아닌가? 아 안 들을 수도 아니 어 일리 있네. 아 지금 주소를 아예 까신 분이 계신데 큰일 납니다. 조지현 선수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는 진영은 유럽 저그의 자존심 너치오. 네. 저번 주에 나와서 누구를 이겼죠? 백동주 선수를 이겼고 고병재 선수를 잡았습니다. 그랬나요?
BM으로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선수들끼리는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BM으로 엄청 유명합니다. 그 선수죠. 네. 근데 실력이 지금은 그 외국 쪽에서는 탑이기 때문에 립 선수도 소개해 주시죠. 립 선수는 립이죠. 네. 지금 빌드가 생더블. 네. 연결체부터 지었어요. 연결체부터 지었고요. 서치를 그리고 이제 가고 있고. 굉장히 좋은 출발이죠. 네. 생더블에 관문까지 짚고 정찰을 보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든 빠른 저글링이 오면은 못 막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운영을 하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빌드 싸움이었죠. 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멀티를 체크하는 모습. 그러니까 네가 원베이스를 절대 안 한다. 난 안다. 이 마인드죠. 이거 두 번째 해처리 올라가 보지도 않고 세 번째 해처리에서 기다리면서 패트롤 시켰습니다. 이거는 그냥 엄청 배불린 플레이죠. 이게 맞아 떨어졌고요. 세 번째 부화장을 일단 중점으로 중심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처음에 노철 선수는 그 해처리 부화장이 좀 빠른 빌드가 아니고 여왕 두 기를 찍어주면서 3사장이 일단 왔으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방해를 받을 거를. 네. 그리고 박령호 선수가 자주 쓰는 투베이스 바퀴오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스는 하나만 채취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립 선수가 굉장히 기분이 좋죠. 상대방의 세 번째 처리도 느린 거를 눈으로 확인했고 올인이 아닌 것도 알았으니까 그냥 프로브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다섯 마리 더 많죠. 이게 생더블의 힘입니다. 생더블 배를 엄청 불리고 있고. 아 이게 인규용을 3사정 에? 선 연결체. 그래 선 연결체. 이게 생더블은 프로게이머 용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빠른 우주 관문 노치오 선수 당연히 확인했고요. 그리고 노치오 선수는 대군주를 뚫어주면서 세 번째 부화장 그리고 드론의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일벌레죠. 네. 벌써 앞마당에 일꾼이 16마리 다 찼습니다. 이게 참 이게 선 연결체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면승 면전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1승만 해도 25만원 $250 약 25만원이고 정확히 이게 지금 7만원이죠. 화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블리자드 메인 스폰서라서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갑니다. 전 블리자드 메인 스폰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블리자드에서 은근히 스타크래프트 2 대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게임의 인기도에 비해서. 제가 마이크 모함이랑 저녁 식사를 했었는데 한번 1월 말씀드리죠. 제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나는 지금 스타크래프트 2에 종사하고 있지만 솔직히 하스스톤이나 다른 게임이 더 인기 많지 않냐, 그쪽에 대회 상금이나 그런 거를 더 투자하는 게 기업인으로서는 맞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하스스톤은 하스스톤 나름의 대회 그런 방식이 있고 대회 진행 그런 게 있고 스타크래프트 2는 유니크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RTS를 하는 대회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RTS 게임이 없잖아요. 없죠. 지금. RTS는 네.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네. 뭐 인기 없다 하는데 솔직히 e스포츠 안에 보면은 그 제일 인기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나 뭐 도타2, 하스스톤 그리고 뭐죠? 오버워치 이 정도만 아니면 다른 게임에 비해서 그렇게 막 엄청 인기가 적다 이렇게 할 만한 뷰 넘버가 아니라서. 물론 옛날보다는 뷰 넘버가 많이 줄긴 줄었지만 블리자드는 뭐 아쉽긴 아쉽지만 그렇게 많이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하면 어떻게 성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스타크래프트 2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블리자드 대빵인 마이크 모하임이 저한테 직접 그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당분간의 지원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너치오 선수는 가시 촉수를 여기 박아줌으로써
지금 사도 같은 견제가 절대 못 오게 하고 있죠. 근데 마침 또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봉쇄시켜버리는 알고 있나봐요. 이런 이게 견제를 할 거라는 걸. 방태수 선수랑 얘기를 해줬어요. 방태수 선수랑 닙이랑 같은 지역에서 플레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닙이 사도의 사기성을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그 방태수 선수가 알 정도면은 다른 유럽에 활동하는 선수들도 닙 선수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수혈. 어, 와이스 수혈 안 했죠? 어, 이거 수혈 안 했, 왜 안 했죠? 만화가 있는데 못 했네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다시 치울 거면 했어야 되는데. 아니 하려고 하는 모션을 살짝 보였던 것 같은데 그냥 공격 잡히죠 바로. 이는 모르겠어요. 어. 아, 또 손해 봤죠. 이거 계속. 어, 이거는 이거 지금 과시 쳤다가 죽었기 때문에 100원도 추가적으로 날아갔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닙 선수 3스타입니다. 3스타. 3스타, 3우주 관문 불사죠. 아, 근데 너치오 선수 그리고 닙의 과시적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 아, 닙. 하지만 너치오 선수 빠른 리액션, 빠른 네. 반응 속도 좋고요. 하지만 닙의 사기, 사도 사기. 전 프로토스 유저로서 자꾸 사도를 사기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도는 조금 사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만 상대 선수가 잘하고 있다가 한 번만 딱 실수하면은 일꾼 막 10마리는 기본으로 날아가니까 지금 깔끔하게 막힌 편임에도 불구하고 5마리 잡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닙 선수가 있던 지상 유닛이 다 죽었어요. 지금 이거 그래서 불사조가 견제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앞에? 아 지금 예언자 한 마리가 꼼꼼하게 그래서 정지장 수호물로 어떻게든 부족한 지상군을 아 이게 아쉽네요. 지금 너치오 선수 번식제 완성된 지 꽤 됐었는데 네. 잠시군주를 찔러놓지 않아서 지금 닙 선수의 우주 관문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이거는 지금 본진이 난리가 났어요. 아 지금 이거 닙 선수 이거 아, 이거 참 제가 아까 이거 보고 싶었는데 이게 이 정도로 깔끔하게 막힐 줄 몰랐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최소한 이 세 개의 파일러는 세 개의 수정탑은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 예언자를 통한 우리 네. 한 건 했죠. 그럼 그렇죠. 인구수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불사조 이거 게임 터졌죠. 불사조 보여주죠. 불사조 막 대군주 막 다 죽어요. 이게 그래서 오버로드 소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번식기가 완성됐을 때 감시군주를 최대한 빨리 찔러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사조 같은 거나 아 그리고 아니면은... 불사조가 왠지 되게 세 보였는데 공업까지 돼 있네요. 아 이거 거의 여기서는 아 이거는 아무리 럴커로 라인을 그리면서 버티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상 병력이 딸리기 때문에 사도의 그림자 분신을 통해서 저거의 본진을 올라가게 되면은 럴커가 그만큼 빨리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그리고 버로우를 풀어버리면 불사조에 잡혀요. 아 지금 럴커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아 지금 럴커까지 가지도 못 불사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럴커원들 히트라도 없고 아 또 꼼꼼하게 선멀티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닙 선수 굉장히 잘하네요. 네, 닙 선수가 어떻게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알고 있어요? 닙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프로토스로 지금 적한테 질 수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졌습니다. 아 그렇고 본인이 그 방태수는 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방태수랑은 안 했어요. 아 안 했나요? 방태수랑 안 했고 성훈이 형이랑 했죠. 볼트 형. 아 최성훈. 네. 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님 만나면 졌다. 네, 다른 시청자분이 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이게 상금 지급 문제는 블리자드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저는 상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떻게 지급되는지. 바로는 입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이 후원하는 대회를 많이 참여해봤는데 항상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행정상 처리해야 될 게 많아서 오래 걸려요. 아무리 빨라봐야 일주일 이상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대회 참가해서 저는 최소 한 달 걸렸는데요. 아 빨리 주는 건 빨리 주는 대회가 있어요. 아 그렇죠. 뜬금없이 빨리 들어오는 대회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메이저급 대회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보면 되고. 네, 지금 가시지옥을 먼저 준비를 했으나 가시지옥 굴을 먼저 갔으나 지금 불사조 때문에 네, 갈 수가 없죠. 히드라에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고요. 지금 여유가 안 됩니다. 불사조를 잡아줘야 되는데 캐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사도에 드론이 아직도 잡히고 있습니다. 아, 이거 캐리어 전혀 모르거든요. 지금 너치오 선수는 지금 이 두 개의 선멀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아, 저쪽에 가까운 선멀티까지 먹었는데, 아 이거. 아 지금 할 만한 게 지금 그냥 러쉬 가야 됩니다. 는 안 아, 되죠.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정지장 수호물이 예쁘게 박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어떻게든 제가 해설자이기 때문에 중립의 입장을 지켜서 너치오 선수가 이길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생각하고 싶은데 아 지금 불사조를 좀 어느 정도 끊어주니까 이제 가시지옥으로 바꿔주고 있는데 아 전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꾼이 없거든요 아예 거의. 이거 제가 보기에 너치오 오랜만에 노지지각인데요. 아 지금 뭐 사도도 있나요? 사도도 다 버린 것 같은데? 사도 다 버렸어요. 네 버렸고 아 이거 가시지옥이 그냥 뭐 수정탑 때리다가 죽게 생겼어요. 이거 지지 너치오 성격상 지지치기에 너무 짜증나게 졌는데요 이거. 네. 그냥 수비만 하다가 게임 끝났어요. 그렇죠. 아 드디어 예언자 날아가고요. 여기 지금 정지장 네. 정지장 수호물 이게 벌써 세 개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화 쓸 때마다 그냥 계속 설치한 거예요 저거는. 그렇죠. 아직 예언자도 아껴주는 모습. 예언자 아끼는 플레이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계시를 걸어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 제일 먼저 태어난 우주 검은 유닛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 닙 선수가 아까 캐리어까지 안 가도 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히드라밖에 없었을 때 불사주 사도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공룡파워포도 완료돼 있던 시점이었는데 그런데도, 제 생각에는 뭔가 네 그냥 뭔가 쇼맨십? 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쌓인 게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거의 뭐 아 이제 드디어 캐리어를 봤습니다. 드디어 네, 저격하는 느낌의 캐리어라서 아 이거 이 히드라 숫자를 절대 못 믿죠. 아 모선액도 나왔어요. 아, 이거 모선까지 모선 이거 지지 나오겠는데요. 피해야겠는데요. 네 지금 립 선수가 2연승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어? 왜 이러죠? 어이구 다음 경기는 립 선수 대 드로고 선수 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오늘의 마지막 경기 20번째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잘 수 있네요 이제. 그렇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못보다만 아 무한도전 무도를 보고 자겠습니다. 아 역시 저희는 무한도전을 항상 보기 때문에 근데 내일 저는 내일 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지금 컨디션이 네, 지금 보시는 진영은 노란색 프로토스의 립 팅이라는 그 모바일 컴퍼니 북미 쪽에 위치한 모바일 컴퍼니에서 개인 스폰서십을 받고 있고요. 팀이 아닙니다. 그냥 팅이란 기업의 개인 스폰서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한 선수는 어떤 선수죠? 피트로고 유럽 프로토스죠. 네,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홈스토리컵에서 우승할 정도의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동훈 선수를 저희 액션 시절에 한번 홈스토리컵을 보냈는데 이 선수한테 발렸어요. 아, 굉장히 기억력이 우리 팀 선수 발리는 건 잘 기억 잘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김동훈 선수가 못할 때였는데 제가 어떻게 보냈거든요. 오늘 최대 연승이 몇 연승이었나요? 3연승입니다. 이신영 선수도 7연승에서 10연승까지 했고요. 나머지 선수도 3연승 한 선수가 있는데 이름이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요. 입 선수도 이거 이기면 3연승이 끝이죠? 그렇죠. 네. 오늘은 아무리 길어도 3연승. 네, 그렇죠. 지금 두 선수 다 그냥 거의 프로 게이머들의 정석 빌드라고 할 수 있는 이간문, 사도 혹은 추적자 빌드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양 선수 다 상대방의 오. 아 이제 손이 막 갔네요. 이제 너무 돌려서 상대방의 베이스를 정찰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인공제어서 서치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인공제어서 짓고 보내도 2인용 맵에서는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관문 정찰은 정말 안전하게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인공제어서 정찰은 그냥 조금 안전하고 싶을 때. 보통 근데 막 진짜 초보분들은 막 별의별 로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전진 관문이 보통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보통 프로 레벨에서는 그 뭐야 인공제어서 서치만 가도 웬만한 거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아, 이 선수가 무슨 아 이 선수 그래. 이 선수가 지금 모선액을 먼저 찍는. 아 지금 바로 모선액을 먼저 찍었고 연결체가 근데 빠르죠? 네, 립 선수는 이제 4 추적제까지 찍었고요. 네. 지금 드로고 선수는 조금 배를 불리는 멀티. 네. 아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왜 왜? 지금 노치오 선수랑 드로고 선수가 원래 지금 다른 해외 대회를 하고 있었답니다. 지금 중간이래요. 지금 막 1대1 아마 2대1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거로 그 대회 자체를 중단시키고 일로 왔습니다. 이게 뭐죠? 아 그쪽 제가 만약 그쪽 대회 주최자였으면은 아 이거 몹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죠? 되게 평화로운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일어났으면 한국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 뭐 물론 그 대회가 온라인 대회이니까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약간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네 그런 걸 이해해 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게 바로 협회 쪽에 컴플레인 들어가죠. 이게 바로 이게 애초에 이렇게 중복이 되는 대회가 없게끔 하죠. 네. 그렇죠. 워낙 근데 이 스타트 자체가 뭐 유럽에서도 막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조율이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이런 거는. 그렇죠. 서로 양해하는 것 같아요. 좀 웃기긴 하네요. 이 둘이 결승전을 해야 되는데. 아 심지어 이거, 결승? 네. 이게 참. 네 지금 다시 경기로 돌아가면은 드로고 선수의 렉서스가 연결체가 조금 빨랐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들어갔어요. 좀 빨랐기 때문에 프로브가 살짝 더 많고요. 지금 다 정찰을 한 립 선수고 지금 드로고 선수는 정찰을 다 못했어요. 왜냐면은 사도를 뽑지 않고 그냥 추적자만 뽑았기 때문에 지금 정찰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죠. 그리고 다른 선수랑 다르게 지금 거의 이거 전멸 추적자 올인 수준 같아 보이는데요. 네 추적자 숫자가 많아요. 근데 프로브는 계속 찍고 있어서 지금 상관문으로 프로브를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인보다는 약간 조금 압박이 아닐까 하는데 추적자를 많이 찍긴 찍었어요. 네 그냥 압박 같아요. 이제 뭐 전진된 수정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립 선수 옵저버로 다 확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멸 추적자 자체가 좀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뒷침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마치 저태전에 바퀴를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그렇게 되죠? 그렇죠. 뭔가 피해를 입혀야 되는 빌드인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보해 주셨는데 2대2에서 여기로 왔다네요. 아 이거 너무하다. 아니 2대2에서 다른 대회 온라인 대회 결승하고 있는데 여기로 왔습니다. 아 물론 여기가 상금이 더 크고 시청자도 많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지만. 오 이거 잠깐만요. 이거 뭐? 이거 너무 느렸어. 이거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아 좀 반응이 아쉽네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서 일단 올라가기만 했더라도 피해를 줬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도박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립 선수가 나쁘지가 않은 게 일단 불멸자를 먼저 확보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업그레이드도 2단계 업그레이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재련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항상 기다려 끊어진. 립 선수 지금 졸리나요? 아 네 립 선수가 그 와중에 지금 추적자 한 개 끊어서 지금 동점이에요. 같이 한 개 끊겼어요. 정신 차리고 있던 선수도 지금 립 선수 일단 7관문으로 맞춰주고 있고요. 이거 잘하면 올인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아 반응 좋네요. 아 좋고요. 반응 좋고 서로 반응 좋고요.
그리고 지금 드로고 선수는 전혀 나쁘지가 않은 게, 만약에 지금 불멸자를 대동한 사도와 실감원 오렌의 오! 이거 아 이거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지금 거의 다 있었죠? 아 근데 안돼. 아 웃기긴 하네요. 주건이 박건이 잡고 네.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먼저 이득을 보는데 피트로고 선수가 그거를 그대로 백업해줬어요. 계속. 근데 닙 선수의 빌드가 약간 특이하네요. 지금 세 번째 멀티도 가져가지 않고 지금 우주 가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 아, 두 선수 다 이거 컨트롤 실수가 계속 나오는데요. 분간기를 잃었어요. 네, 너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오, 여기서 이 가문 불사죠. 이 우주 가문 이런 건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느린 이 우주 가문은 좀... 아... 봤네요. 지금 립 선수가 환상불사조로 봤는지 아까 환상불사조 아까 못 끊어가지고 예, 지금 로봇공학 지원서를 봤어요. 아 이거 분열기를 들어올리고 싸우겠다는 그런 네. 전술. 그렇죠. 아 이거는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이거 몇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로봇공학 지원서 보고 이제 예, 맞춰가는 보면은, 네. 플레이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불사조로 이 분열기를 들어주면서 싸우는 게 나쁘지 않은 게 예, 특히나 그리고 분열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컨트롤을 엄청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불사조 불멸자 사도는 그냥 어택당하고 불사조로 그냥 분열기만 찍어주면 됩니다. 선타에서 확실히 예, 우위에 있어요. 불사조 쪽이. 아 이거 전멸 추적자 플레이 좋고요. 어차피 이거 그렇게 많이 안 쓰이는 병력이기 때문에 지금 줄여도 나쁘지 않은데 아 드디어 불사조를 확인했고요. 이거 뭐 죽는 거 아깝긴 아깝지만은 그렇게 크게 막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의 피해는 아니고요. 그렇죠. 추적자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타이밍 지나면 어떻게 보면 버리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200 차면 버리는 유닛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화력에 도움이 안 되는 유닛이고 광자포를 계속 여기 박아주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자원 소실이 좀 큰데요. 그렇죠. 이제 닙 선수가 이제 눈치를 채고 이제 네 번째 멀티를 가져가기도 편하고 이 저기 공격이 왔을 때 근데 불사조 위주라 불사조를 많이 찍는 빌드는 견제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불사조를. 네. 지금 한류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아칸으로 바로 만들어준 모습이고요. 집정관. 봤죠? 광자포 뭐... 네, 광자포 많이 지은 거 봤는데 이러면은 굳이 갈 필요 없죠. 그렇죠. 네 번째 멀티 가져가면서 아, 가문을 더 맞추고 있죠. 이렇게 또 피해를 이런 건 되게 꼼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분열기를 4기 이상 보유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게 불멸자나 다른 병력으로 치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네요. 지금 닙 선수가 일단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단 사도가 먼저 3개는 덜칠 수 있고요. 의도한 것 같아요. 잡고 시작합니다. 네, 의도한 것 같아요. 이건 일단 닙 선수는 공3업이 되어 있고요. 닙 선수는 지금 네, 계속 사도를 계속 흘려주죠? 네, 흘렸어요. 조금 저거는 연결치 하나 값인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불사조가 엄청 비싼 유닛입니다. 생각보다 150에 100이라서 그렇죠. 이게 불사조가 제대로 분열기를 들어주지 못하면은 아 이 불사 하나 잃었고요. 뭐 또 아 이것도 바꿔주지 못했어요. 이거 살짝 무리하는 경향이 아 생각보다 아닌가 싶어요. 아 분열기가 하나도 제대로 못 터뜨렸거든요 지금까지. 아 이거 근데 분위기 빨리 쌓아야 돼요. 분위기 분위기 안 쌓는데 이게... 늦었어요. 아니 이게 불사조가 분위기 왜 안 쏘죠? 이거 쿨이 없나요? 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안 쐈죠 진작에? 살짝 공격과 아 공격이 별로 아니 수비하고 있는 진영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불사조가 아무래도 닙 선수가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아니, 불사조가 그렇게 뭐 공격해서 이득 볼 만한 진영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그 닙 선수가 공격력 1단계가 더 앞섰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분열기를 들어올리면은 내 지상병력으로 이길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갔지만 아 오히려 지금 광자포로 방어하고 있던 자원도 제가 손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더 먼저 멀티를 가져가죠. 네 그리고 이거 심지어 싸울 때 광자포 안 끼고 싸웠어요. 아 그래도 이제 그쪽 그 광자가 충전 쪽에서 살짝 도움도 받고 있었고 그 도움 많이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드로고 선수는 저렇게 광자포 많이 짓는 것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닙 선수가 그냥 압박만 하면서 멀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저렇게 지금 이게 오히려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뺏겼어요 이제. 예, 저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게 분열기가 제대로 대박을 못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상 싸움에서 그냥 이겼거든요. 그리고 그 병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닙 선수의 병력을 보면은 되게 초라해요. 지상 병력이 아니 다 죽었어요. 지금 불사조도 어정쩡하게 남아있고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 분열기 없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력입니다. 이제 업그레이드도 똑같아졌고요. 네. 아 이게 불사조를 감으로써 남들과 다른 플레이를 펼친다는 점에서는 조금 좋아 보였지만은 집정관이라도 조금 많이 잘랐으면 모르겠는데 집정관도 다 살아있어서 이거 불사조 아무것도 못해요. 점사 당하면 이거 이제 드로고 선수는 확실히 알죠. 자기가 유리하다는 거. 그쵸. 이거 그냥 그냥 가면 끝날 것 같은데. 네 저거는 100% 취소였는데 쫄았을 그렇게 움츠릴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냥 가는 게 나은데 지금 사도를 보내서 이렇게 병력을 확 보고 아 이제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저거는 그냥 블러핑이에요. 포코를 치면 아시다시피 그렇죠. 야 너 많다 너 나 지금 공격적으로 쓸 거다 너 오지 마라. 지금 인구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족전에서 인구수가 30 정도 벌어지면은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포코전에는 우리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중요한데 와 근데 드로고 선수 이거 가겁이에요. 간신히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 그냥 인구수 200대까지 유닛을 모으겠다는 이거 이렇게 시간 주면 네 지금 아 지금 딥 선수도 분열기 가고 있거든요. 두 개 이미 나와 있고 아 지금 공격 갔으면 못 막았을 것 같은데 네, 연결체라도 깨는 판단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환류에 대해서 지금 살짝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류를 쓸만한 좀 템플러를 모아두진 않았을 거거든요. 예, 모아두진 않았어요. 네, 일단 여전히 드로고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지금 자원 결체를 일단 내주고 일단 분열기를 내기까지 모았어요, 딥 선수. 오, 드디어 싸우나요? 드디어 싸웁니까? 지금 아! 아, 피드로고 선수 지금 살짝 조심해야 될 게 분열기가 없다가 생겼더라. 아, 역시. 와, 역시. 왜 컨트롤적인 면에서 살짝 오 위에 있을 거 뭐야 이거 또 좀 더 칭찬을 해주고 있었는데 역으로 아 이게 분열기 해설하니까 이 컨트롤이 오 밖에 할 게 없네. 아 이게 뭐죠. 아 이게 유닛이 똑같아졌어요. 역시 아 인구수가 30 앞섰는데 잖아요. 아 지금 역전 또 시작됐어요. 인구수가 30이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줘서 지금 상대방이 분열기를 갖게 된 이후에 지금 분열기 컨트롤 싸움에서 졌어요. 아, 한번 네 사도를 엄청 많이 잡았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닙 선수 이쪽으로 멀티를 펴서 이제 멀티 숫자를 맞춰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또 비슷해졌죠. 시간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분열기 숫자는 또 앞서요. 그리고 닙 선수는 센스있게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실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불사조도 실드 업그레이드를 가졌고요. 반면에 드로고 선수는 아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양동 공격 6시 쪽으로 병력을 돌리면서 정면을 치려다가 뺐어요. 이거 내 추적자를 이렇게 많이 찍은 거는 살짝 이게 또 바로 광자사를 또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추적자가 또 나오네요. 원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런 타이밍엔 추적자 많이 안 찍거든요. 오 좋죠 이거 잘 감쌌죠. 이거 너무 대박 터졌어요. 아니, 방금 이거 빼야 돼요. 드로그 선수 빼야 됩니다. 이거 무적지 집정관을 빼야 됩니다. 이거 너무 이제 험하게 이러면 아 이거 빼야 되는데 왜 지금 병력 차이 규모를
알메드 부가 왜 싸우지? 아, 이거면 이러면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죠. 이거 이몰치를 기울었어요. 너무 기울었어요. 아니 지금 일꾼을 탐사장 많이 잡긴 잡았는데 이런 거 의미 없죠. 시간 안 줄 거거든요. 일꾼은 항상 소수의 병력으로 잡고 메인 병력으로 잡으려면 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메인 병력과 일꾼을 바꾸면 너무 많이 죽어가면서 이제 일꾼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 이거. 아 그래도 이제 한번 광저가 충전으로 한번 버텨볼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병력 상황이. 아 분열기 세 발이 있거든요. 한번 컨트롤 키게 되나요? 오 분열기. 분열기 잡혔어요 또. 아 이게 대박이 안 터지면서. 그쵸. 어떻게든 지금 막으려고 지금 모성액이 어딨나요? 진작에 왔었어야 되는데. 모성액 잡혔잖아요. 잡혔나요? 아, 방금 앞에 있던 거 모성액이었어요. 아 그건가요? 아 그거 그냥 동그란 건 줄 알았는데. 뭐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 그냥 동그란 게 있었는데. 빨리 자죠. 모성액이었어요. 모성액 없어서 죽었는데 지금 모성액 찾고 있어요. 아 이거 대박 한번 안 나가나요? 어 이거 막기만 막으면 괜찮은데? 아 막을 수 있나요? 아 근데 와 지금 입성수도 추적자가 사도를 못 잡아요. 추적자가 사도를 잘 못 잡습니다. 네 일꾼을 안 찍으면서 지금 지우 짜내고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분위기 또 나옵니다. 분위기 또 나와요 이거. 네 분위기 또 나와요. 이거 자원 차이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립 선수는 1분에 400, 어, 드로고 선수는 1분에 1600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600. 어 막았어요 이걸. 와 잠시만요 지금 막은 거 맞나요? 운동 막았죠. 이게 후속에서 분열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드로고 선수는. 그렇죠. 아니 추적자가 굉장히 많아요. 아 이럴 때 드로고 선수 모선액이라도 하나 찍어서 광자가 충전 하나씩 나오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쓰는 건 아니죠. 전멸이 있는데. 아 그래도 추적자 하나 잡았어요. 지금 아칸이랑 이제 추적자가 있거든요. 지금 로보틱스를 깨는 것도 좋은 판단이겠지만 지금 병력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아 이거 근데 이거 의외로 병력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제 아칸이 3마리나 있어가지고 이거 소환이 안 되나요 더 이상? 드로고 선수? 소환 안 하고 있죠? 어디서 소환하고 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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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했나요? 포기했나요? 어? 아니 왜 아 소환하면서 싸웠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텐데. 아 광자포 지역으로? 같은데. 아 지금 분광기를 점사에서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컨트롤 나와주지 않겠어요. 아니 임성수는 이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마치 우리 현실을 보는 것 같이. 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 근데 임성수 지금 프로그로 옮겨서 다시. 아 이제는 좀 힘들겠는 게 왜냐면은 아... 드로고 선수의 일꾼 숫자가 닙 선수보다 적어졌어요. 아 지금 근데 고립됐어요. 살짝 광자포에. 아 이러면은 드로고 선수가 지금 좋을 기회 없죠. 왜냐면 지금 로보틱스도 날아갔거든요. 로봇공학식도 또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뽑을 수 있는 게 추적자 사도밖에 없는데. 아 일꾼 수가 뒤집혔네요. 네 일꾼이 여기 세 번째 멀티에 많이 있어 보였네요. 이게 아까 50대 20이었는데 순식간에 30대 25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뭔가 조금 분열기 컨트롤이 전멸이 되는 데면도 불구하고 거기에 쏘고 그리고 병력이 일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안 따라갔던 점 그리고 모선액이 잡혔는데 모선액을 빨리 더 뽑을 수 있는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선액을 안 뽑았어요. 네. 아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남아있는 자원도 지금 보시면 피드로고 선수는 네 번째 광물이 다 떨어져가고 있고 입 선수는 아직 남아있어요 또. 네 이게 견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잘 이끌어가면은 이게 광물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 이 남아있는 거는 입 선수가 네 번째 볼 때 좀 늦게 가져갔죠? 네 그리고 여기 한번 프로 많이 한번 잡혔었죠. 네 중앙 쪽으로 갔다가 잡힌 것도 있고. 아 이거 지금 들어오는 자기가 불리하는 걸 알텐데도 네 남아있는 광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죠 더. 아 너무 각계격파로 계속 끊겼어요. 아. 네. 아 립 선수는 분열기 계속 찍어주고 있고 게다가 로공이 두 개라서 좀 고급 유닛이잖아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지상군 싸움은 무조건 로봇 공항 시설 유닛에 의해서 판가름 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아 지금 집정관이 유일하게 고급 유닛인데 이게 집정관이 또 전멸 추적자한테 그렇게 약합니다. 네. 그걸 알고 추적자를 더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좋은 판단이 되었네요. 아 로봇공학 시설을 깼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얘 드로고 선수는 어떻게든 가야 됩니다. 더 시간 주면은 분열기랑 불멸자가 쌓여요. 아 지금 가야 되는데 아 지금 전멸자 아 전멸 추적자의 숫자가 아 이거 정말 정말 짜증나게 하네요. 이거 정말... 아마 못 이긴다는 걸 이제 알 거예요. 이쯤 되면. 네, 이제 그거의 판단치고는 공격을 안 가는 게 좀 의아한 게 더 이상 더 시간 주면 더 못 이기거든요. 연결체 가져갑니다. 연결체. 어? 아 지금 드로고 선수 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너치오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개의치 않아요. 나는 아니, 나의 스플래시 길을 간다. 난 나의 길을 간다. 스플래시 유닛이 좀 있으면은 아까 닙 선수와 같이 조금 분열기 싸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사이오닉 스톰 같은 걸로 조금 대승을 거둘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검은 유닛만으로는 포스전을 이길 수 없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빨리 로봇공학 시설을 아, 닙 선수 됩니다. 추적자 정말 짜증나게 하네요. 왕년에 원이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추적자가 도망가다가 또 봤어요. 아 이건 좋고요. 멀티를. 이건 좋지만 이 아 여기 지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이미 여기 공격을 왔어요. 아 이거는 크네요. 이럴 때 본진에서 딱 이제 로봇공학 시설에서 이제 분열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이제 대박을 한번 노려보는. 그렇죠. 아 로봇 그런 게 나와줘야 이제 좀 역전의 벌판이 될 텐데. 립 선수의 판단이 정말 옳았던 게 립 선수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자원 때문에 결국에 막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봇공학 시설만 집요하게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루고 선수가 로봇공학 시설이 두 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다 파괴돼서 이게 후속 병력의 조합 네, 질이 달라지니까 네. 추적자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는 이게 베이스 트레이드 그러니까 엘리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병력 싸움을 하자니 그쪽 분열기가 너무 무섭고요. 그렇죠. 뭐 암흑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있는 유닛을 뽑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 아쉽습니다. 드로고 선수 굉장히 잘 풀어갔거든요. 인구수가 닙 선수가 분열기가 하나도 없을 때 인구수가 30이 앞섰는데 자기가 분열기가 4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만약에 리플레이를 확인하게 된다면은 정말 정말 뼈아픈 그 기억이 될 텐데요. 네.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환상 거신까지 보여주면서 하지만 집중관이 세긴 세요. 의미가 없을 것 같죠? 잠시만요. 지금 한번 아 여기 너무 많네요. 또 이 네. 선수는 뭐 어디서 갑자기 아 꽁쳐둔 유닛이 많아요 지금. 전 이게 단 줄 알았죠 지금 솔직히. 이거 하나 잡았는데 그것만큼 더 있네요 여기. 이게 분열기가 섞여있기 때문에 지금 프로도 지금 병력에 프로부터 끌고 오죠. 프로부 농빈 봉기 마지막 러시입니다 이거. 아 되게 아쉽네요. 아니 닙 선수는 그 불리한 와중에 침착하게 멀티를 버리고 분열기까지 기다린 판단이 가장 좋았으나 이거는 냉정하게 따지면은 드로고 선수가 뼈아픈 실수를 했죠. 이거는 이겼어야 마땅한 경기인데 네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많았는데 닙 선수가 불사조라는 좀 네, 시간을 특이한 판단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했었거든요. 계속 보면서 아 GG 웰플레이드 well